자, 오늘 온 것은 후포항. 아따. 오늘 막 진짜 뭐 4월에 뭐 한파특보 일어나고 막 서리 내리고 막 뭐 이런 날 또 낚시를 나와. 하여튼 후포항에 낚시 나왔습니다. 아따, 이제 해도 지고. 후포항 멋있죠? 뭐 후포항이 항상 멋있지 뭐. 자, 오늘 이제 여기 나온 거는 여기 후포에 계신 낚시점 사장님이 밤에 고등어가 조금 나온다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한번 나와 봤어요. 근데 진짜 바람 많이 분다. 와, 나오긴 나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지금 뭐 고등어는 사실 맛이 없는 시기죠. 고등어는 이제 뭐 가을부터 해서 겨울에 진짜 맛있는 어종이라 가지고 뭐 가을 되면 우리 막 다들 막 고등어 잡으러 댕기잖아. 그 뭐 감성돔 잡는 사람도 가을에는 고등어 많이 잡지 않습니까? 이 고등어 잡는 첫 번째 이유가 민장대로 만약에 고등어를 잡으면 이 손떨림이 기가 막혀버려. 카드채비에 밑바크릴 새우 몇 개 꼽아가지고 던져놓으면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뭐 물고 그냥 쳐박아버리고 끌고 가버리고. 근데 작년에는 거치에 그 낚싯대를 거치에 놓았더니만 그 낚싯대를 그냥 뭐 바다로 끌고 가는 영상도 내가 한번 올린 적 있고. 하여튼 고등어는 뭐 입질이 시원시원해요. 혹시나 오늘도 그런 시원시원한 입질 한번 받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나와 봤습니다. 뭐 지금 원래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까? 고등어 거먹이 들어가죠. 산란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고등어 진 다 빠지고 지금 맛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왜 잡으러 왔냐? 고등어의 손맛이 좀 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에 고등어 두 마리가 카드채비에 물었다. 아, 이런 상상이 막 확 땀 미쳐버리게 만드네. 자, 이 추운 날 고등어 저는 오늘 한 다섯 마리만 잡으면 바로 막 숙소 들어가. 그건 뭐 추운데 뭐 고등어를 갖다가 지금 뭐 맛도 없는 고등어를 막 수백 마리 잡아가 뭐 하려고. 오늘 낮 시간에 왔으면 여기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면 좋았겠지만 지금 후포항 방파제는 금지구역이죠. 원래 언제였지? 3월이었나? 제가 한번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방파제 못 올라가요. 바로 벌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항에서 방파제 아닌 내항에서 고등어 나오는다는 이야기를 일단은 듣고 왔는데 입질도 없네. 왔는데 새우가 그대로 있네. 아, 사실은 지금 도다리 치고 싶어요. 도다리 치러 지금 후포항에 왔는데 그 낚시점 사장님이 또 고등어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커피 한잔 먹으면서 고등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확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바로 카드채비. 오늘 낮 시간에 도다리 좀 치려고 했더니만 내일 도다리 한번 쳐볼게요. 후포 도다리 나오는 포인트야 뭐 후포 내항에 뻔하지 뭐. 자, 도다리 포인트 조금 있으면 이제 장어도 조금 나오기 시작하겠죠. 자, 1번 포인트는 여객선 터미널 옆에, 2번 포인트는 저기 냉동창고 있는데 그 옆에 선창 거기서 지금 보이는 왼쪽 편으로 그쪽으로 치시면 되고, 3번 포인트는 저기 작은 방파제 배들이 있는 곳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해본 결과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또 다른 의견도 많은 만큼 뭐 또 많이 있으시니까. 아, 좀 놀래라. 지난번에 제가 그제도 대포 금포항 넘어가가지고 카드 채비로 청어 잡고 뭐 전어 잡고 하여튼 그랬죠. 카드 채비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기 한 마리 물었다고 해가지고 뭐 바로 막 쭉쭉쭉 막 이익 막 미친 듯이 막 줄 감고 이러면 안 돼요. 어차피 카드 채비로 낚시한다는 거는 다들 이제 지금 여기에 막 때로 뭔가 들어온다는 거야. 한 마리가 물고 막 흔들고 있으면 딴 놈들이 다른 어피카드 막 또 물고 이래서 두 마리, 세 마리, 많게는 뭐 일곱 마리 뭐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전어 같은 경우는 자 그렇게 잡는 겁니다. 멸치, 전어, 청어, 뭐 고등어, 정어리 뭐 할 것 없이 다 그래. 카드 채비 낚시를 할 때는 한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마리가 잡혔다 그러면 꼭 더 많은 마리, 한 번의 마리 수를 한번 노려보십시오. 자, 그렇게 하는 게 이 카드 채비입니다. 다. 아, 지금 이 느낌이 그리워가지고 이 산란기가 끝나기 전에 거먹이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나왔건만 지금부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벌써 한 시간 동안 입질이 없네. 제기랄. 이제 한 7시 넘었는데 아 너무 추워. 그래서 못 하겠습니다. 한 8시부터 나올 것 같은데 와 진짜 추워요. 자 그래서 저기 유람선이 아니지 울릉도 가는 배 타는 데 있죠. 거기 옆으로 가서 차 대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치겠다. 이거 지금 미끼 쓰고 있는데 입질도 없네. 자 그런다고 나만 입질 없냐? 그건 아니에요. 자, 어묵 요만큼 지금 잘라가지고 4등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뭐 개찌렁이도 없고 오징어도 없고 뭐 멍게, 성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다고 뭐 김치 꼽아 놓으시는 거죠. 이거 다 나왔어요.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오늘 이만 뭐 그냥 던져놓고 그냥 한번 기다려볼게요. 잡힐 것 같아요. 절대 내가 봐서는 네버. 뭐 카드 채비도 입질 없고 그리고 뭐 원투 아무도 입질 없어. 찌낚시 소식도 없어. 오늘 고기 잡는 거 본 거는 유일하게 지금 낮 시간 되니까 전어 새끼 요만한 거랑 그리고 전갱이 요만한 것들 바글바글합니다. 아, 정말 바글바글해요. 낮에 막 그냥 때로 지나가는 게 보여, 막 보일 정도로 밑밥 치면 막 바글바글할 정도로 그 어르신이 그 훌치기 학공치 훌치기 바늘로 그거 훌치기 하는 해가지고 잡는 거 오늘 그것밖에 못 봤습니다. 나머지는 밑밥을 아무리 뿌리고 해도 반응도 없고 뭐 이만큼 춥다고 하는데 고기가 나오는 게 더 신기하죠? 그죠? 자 내일 아침에 정말 제대로 한번 또 해봅시다. 내일은 뭐 감성도 물치든 뱅에도 물치든 학공치를 잡든 고등어를 잡든 도다리를 잡든 뭐라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영상 마칠게요. 내일 뵐게요. 와마 춥어라.